있으면은. 안녕하세요. 가수님 포즈 한 번만. 포즈. 예. 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예, 네, 됐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오. 아유, 조금 세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콧바구니까지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찍어주세요. 인스타 올려주세요. 내가 찍어야 돼. 아, 예쁘게 나온다. 다행히 우리도 한번 봐야 돼. 너무 이뻐. 야, 오랜만에 너무 이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찼나? 아니, 뒤에 너무 안 보이신다. 가수님 관람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좀 계셨죠? 핑크색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셨죠? 예. 네. 또 봤죠, 제가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한 번.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은 뭘요. 아니, 노래를 아까 리허설 때 더 잘했는데, 본 방송 때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추워가지고, 돌돌 떨었더니, 또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더 못했어요, 리허설 때보다. 속상해 죽겠어. 이게 얼마 만에 팬미팅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왔어요. 좀 가까이 내려오세요. 조심조심. 너무 안 보이신다. 멀리서 찍으면 뭐 보이겠어요? 춤을 이렇게 바짝 당겨야거든요. 보이죠 이제 얼굴도. 예, 네, 아유 이제 보이네 이제 보이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서 다 오셨어요? 천안이요. 네? 천안에서. 어디서? 대구요? 거짓말! 진짜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신 분이에요. 진짜요? 네.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까지 이만큼 보려고. 너무 싶었어요. 누나 봤으니까 됐다. 너무 좋아요. 누나라고 부른 사람이 처음인 것 같은데. 팬카페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20대 초. 아니, 친구들도 데리고 와. 아이돌 좋아해도 필요가 없어. 아이돌 이렇게 안 만나주잖아. 안녕하세요. 어게인 들어오세요 팬카페. 이렇게. 계속 일정된다 그래. 아, 추우신데. 아유,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한, 지금 한 1분 지난 것 같은데? 아, 위에 계시는구나. 아유. 추워서 어떻게 또. 안 추워요. 여러분 만나니까 또 추운 것도 없어졌네. 달팅님 왜 이렇게 뒤에 계세요 혼자? 재미있는 거. 에? 가까이 좀 오세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 오면 얼굴 달아질 거네. 좋구만. 너무 좋아요. 좋아요. 어디야?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어디서 멀리서 오셨어요? 김포. 김포? 김포? 고양시. 고양시, 김포. 어디요? 서울특별시. 나는 안양시. 안양시. 어디서요? 일산 서구. 일산? 일산이요? 여기 일산 아니에요? 대화동이요. 일산 서구에요. 저는 강동구 강일천이에요. 강동구에서. 그래도 멀리 오셨네요, 나는. 강동구청에서도 왔어요. 경도청! 아유, 대구에서 오셨는데 뭐. 제가 가수님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사 온 거 아시죠? 아시죠? 자, 자랑하잖아요. 방송 나가서 또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아, 너무 좋아요, 가수님. 아이고! 눈물 나올라래요. 울지 마세요. 너무 좋아서. 좋은데. 울면 안 돼. 아니 노래하면서 핑크색이 어디 있나 찾아도 잘 안 보이더라고. 아, 우리는 못 일어나게 했어요. 텐텐에서 못 일어나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돌 팬들이 이렇게 막 파란색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흔들어 주더라고. 네. 나 노래할 때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굉장히 너무 기다려가지고. 어쩔 수 없죠. 아이돌 뜨면서 제가 뭘 바라겠어요. 아이돌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가수님 대단해. 아이돌 우리 가수님 출연하신 것만도 우리는
짝짝이. 아유. 아까 유산차 맛 괜찮으셨어요? 아유,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배추차랑 오리차랑 직접 담아주신 거 작년에.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었어요. 도시락도 도시락도 잘 먹고 너무 배고프고 있었거든요. 올해 유자차 나오면 여기서 다 도시락 파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막 이불 속에 숨겨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먹어야죠. 노래하니까 나갈 수도 없고. 얼른 갑자기 이게 돈이 뿜지다. 아니 괜찮아요. 돈도 떠는 거 아니야. 좋아가지고. 진짜 얼마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8개월밖에 안 자 이렇게 한번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잘 쓰시고요. 저도 인스타 올려야죠. 하나 둘 셋 치즈. 제 인스타그램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요. 이렇게 네,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남자 가수도 또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떠나가시고 꿋꿋하게 가인이 지켜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수 분이 없어요. 그쵸? 병나요.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여러분 뭐 할 말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런 소리 말고 질문 뭐 근황 이런 거. 건강 좋아요. 신곡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신곡 준비 잘 하고 있어요. 공연 있어요 그럼? 네? 신곡 준비로 공연요? 공연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럼 제 2의 서울의 달 제 서울의 달? 아니 이번에는 느낌이 다 달라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노래도 여러분들 학창 시절 생각나는 노래도 하나 있어요. 개원님이 여쭤본 거는 우리가 생일도 볼 수 있냐고요? 네, 생일 우리 서울에 1회가 서울의 달이에요. 아 서울의 달 2? 뭔 말인가 했네. 보고 싶죠. 해요. 또 자리 뛰어넘기를 해. 그러니까 뛰어넘기를 하려면 엄청나게 넓은 데를 구해야 돼요. 여기 사죠 뭐. 봐야 좋죠 뭐. 하기는 해야지. 그러니까 생일 파티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죠. 정말요. 간절히 바래요. 그때는 너무 떨려가지고 막 제가 막 어리둥절했는데. 이번에는 좀 덜 떨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파를 이번처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뛰어넘기 얼마든지 해가지고 아 차라리 넓은 데서 합시다. 엄청 추울 텐데 실내에서 하면 되죠. 실내 넓은 데에서 있는 건 돈밖에 없는데 잠실 구장 보여주실 거예요. 잠실 구장 올림픽 체육관 쪽이 체육관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나 대회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딱 남겨주시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긴 했다. 주말에 일정은 없고 이제 뭐 있지? 진도가 아 여수 일요일날 여수 가서 상 받고 일요일날 또 진도에서 또 국악을 해서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 또 촬영 가요. 시상식은 비공식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거기 막 이렇게 오지 않을까요? 그 관계자분들만? 이거 기사 보니까 관계자분들만 시장만 받는다. 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여수에서 목포 오, 아 여행 가세요? 가시는 분 운이 좋으면 뭐 내일은 안 가요? 내일도 가는 거예요. 내일 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대기하고 있을게요. 아 그럼 가수님 트롯 체제는 다 녹화하신 거예요? 네, 3일 연속 녹화. 네? 기억 갑니까? 네, 갑니다. 오늘 아침 아니고요. 네, 기억하죠. 제가 또 다 기억하잖아요. 가인님 한 번만 다시 쳐다봐. 가인님 오래? 정면? 네. 얼굴 잘하죠. 하나만 더. 자정 세트. 오정 세트. 뒤에 계신 분도 안 보이실 텐데. 가수님 마무리 하실게요. 네. 이 정도만 하고 헤어질까요? 네. 아 춥진 않아요. 아니, 본인들이 추워. 왜냐면 아까 12시부터 다들 와 있어. 아 진짜요? 네. 왜 이렇게 추우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기다렸어. 그럼 소리 다 들리셨겠네? 네. 예. 와. 노래 다 들으셨겠네. 네, 다
어쩐지 아니, 그래도 반응이 없으셨나 보다. 리허설부터 해갖고 다 들었어요. 아, 저. 건강이 좋았어요. 가수님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건강해야 돼. 그래야 가인님 오래 보자. 맞아. 우리 다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가인님한테 맞아. 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할 말 없으세요? 가인님 그럼 틀어주세요. 아니죠. 아니죠. 앞으로 이제 계속 해야지. 한 3개월은 해야죠. 맞다. 11월 달에 방송되죠? 12월 달에 한다고 하던데 12월? 선생님. 뭐야 선생님. 마무리하고 가수님 힘내라고 구호 한번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시죠. 군인이십니까? 선생님 거기 혼자 있어가지고. 준비해.